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의 주력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 사만네트워크, 에이스토리, 키스트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실 종목들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에이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는 뭐 킹덤의 제작사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넷플릭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작사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최고 트렌드가 좀 바뀌고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전과 다르게 이제 자체 IP를 확보를 하고요. 그 자체 IP를 확보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이제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IP 확보를 하면 할수록 이제 수익 실적 개선이 되고 수익 구조가 바뀌는 이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체 IP를 확보한 드라마 라인업들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빙하우스 등이 그 방영을 마쳤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종영 이후에 다양한 국가들하고 리메이크라든지 판권 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 판권 같은 경우가 판매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IP로 활용해서 웹툰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까지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뭐 킬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자체 IP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뭐 6의 날, 뭐 모레에도 꽃은 핀다, 영나이쇼, 무당과 같은 한 4편에서 5편 정도의 이게 드라마가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체 IP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A스토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체 IP가 제작 편수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체 IP 라인업이 본격화되면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들이 더 많이 창출된다는 점 참고하면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드라마 IP로 활용해서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콘텐츠 IP가 확장성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것이 확장성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 사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A스토리 성장성도 가셔야 된다는 것도 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도 뭐 좋은 드라마들이 있었고 내년에도 이제 거의 해가 바뀌기 직전이잖아요. 내년에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A스토리에 대해서는 이번 오늘뿐만 아니라 꾸준한 관심도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사만네트워크인데요. 사만네트워크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실적 자체가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올해 1분기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뭐 3회분 방영권, 중국 방영권도 판매가 되었고 2분기에는 뭐 자체 확보 IP인 이제 Again My Life라는 그 드라마 같은 경우가 뭐 SBS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체 IP를 확보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실적에 이제 잡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OTT도 이제 OTT 방영권도 판매가 되면서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자체 확보 IP 드라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또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기대작이 나올 때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 스튜디오 아이콘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드라마 원작이 한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방영됐던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거든요. 리메이크되는 작품인데 올 4분기에 이제 글로벌 OTT에서 판매가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체 IP 라인업을 통해서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은 실적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체 IP뿐만 아니라 리메이크작 또한 이제 기대작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지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결국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도 한 4편 이상의 드라마가 제작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뭐 두뇌 공조, 낭만 닥터 김사부 3, 그다음에 오랫동안 뭐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될 텐데요. 내년에도 결국은 제작 편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뭐 실적 향상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사만네트워크도 꾸준하게 또 지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